5G 쪽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5G가 좀 최근에 주가 상황이 이렇게 시장 굉장히 어려운데도 꿈틀꿈틀 좀 올라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좀 시장 상황을 좀 뭐 투자 심리는 좀 기대하는 요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뭐 지금 아직 이제 제대로 올라온다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운데 네, 네, 그래도 네.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G주는 작년에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좀 확산세를 보이다 보니까 각 국가들에서 이제 5G에 대한 투자 시점을 좀 미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19가 오지 않았어도 5G 설비 투자는 아마 작년과 재작년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됐을 겁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으로 투자가 지연되면서 장비주들의 실적도 좋지 않았죠. 실제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KMW 같은 경우 작년에 네.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될 정도로 굉장히 업황이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위드 코로나가 선언이 됐고 각국이 빚장을 풀고 있기 때문에 미뤄졌던 5G 투자는 재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실적 기저효과는 장비주들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버라이즌 같은 경우 3,4GHz 대역의 주파수 투자로 5G 커버리지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중국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수만 개의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고 네, 올해 초부터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5G 장비주가 지금 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많이 오른 종목을 투자하기는 조금 꺼려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낙폭이 좀 컸었던 뭐 화장품주, 뭐 5G 관련주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장비주들은 앞으로는 좀 반등할 일만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5G 장비주 얘기하고 있지만 5G 얘기하면 우리 또 통신주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KT, 뭐 SK, LG 뭐 이 통신주들의 좀 배당 이익을 좀 기대할 만큼 좀 주가 상황들도 좀 받쳐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통신주가 지금은 굉장히 주가가 좋죠. KT 같은 경우 그 이익 개선 기대감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네네. 좀 치고 나가는 흐름이 배당 수익률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기대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통신주의 강세가 저는 당분간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주인 5G 장비주도 같이 끌어올리는 식으로 저는 연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신주를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지금 5G 장비주가 가격 매력은 있으니까 같이 좀 따라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좀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를 좀 또 나누고 싶은 게 5G가 5G냐? 네. 답답하다. 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보급률은 이렇게 높은데 아직은 좀 받쳐주지 않는 뭔가 좀 장비적인 측면, 기지국 측면 이런 문제들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5G 스마트폰 가입자는 국내에 한 2,300명 정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네. 잘 안 터진다라는 의견들은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5G 스마트폰을 쓰는데 네. 5G를 안 쓰고 있어요. 4G를 쓰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5G를 쓰면 4G로 갔다가 5G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배터리가 네. 많이 갑니다. 네, 네, 그런 네. 부분이 불편해서 지금 4G로도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이런 불편함이 좀 해소가 돼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투자 지역이 좀 많이 나뉜다라는 것.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자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네. 실제로 5G 속도 테스트를 해보면 농어촌이 이제 수도권보다 한 20% 정도 속도가 저하되는 걸로 나오고 있어서 그 농어촌을 비롯한 그 지방 지역에 기지국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다른 문제점은 이제 국내 5G 중계기가 부족하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5G 설비 투자에는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지국, 두 번째 중계기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지국은 밖에서 5G 신호를 이제 받아서 보내주는 역할이고요. 중계기는 실내라든지 아니면 좀 골목이라든지 이렇게 선이 닿지 않는 곳에 좀 구석구석 5G 전파를 쏴주는 역할인데 네. 지금 무선 기지국, 5G 무선 기지국이 46만 대가 현재 있어요. 근데 이 43만 대가 기지국이고 중계기는 3만 대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계기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밖에서는 5G가 터지지만 커피숍 들어가면 안 터지고 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방에 집중적인 또 투자 그리고 중계기 투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국내이통 3사가 4월 말까지 5G 기지국 구축 점검을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진행하면서 또 부족한 지역에 대한 또 설비 투자 이런 필요성들을 느끼고 또 올해는 코로나도 또 거의 끝나가는 건 아니지만 네, 위드 코로나로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투자가 재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장비주에 웃어줄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가입자 수 아까 2,300만 명인 거죠. 네네. 네. 정정 좀 하고 오늘은 좀 시간 좀 여유가 있어서요. 좀 평소에 우리가 좀 다 얘기하지 못했던 얘기 좀 나누고 싶은 게 지금 5G 쪽도 이제 글로벌 투자가 엄청 이제 각국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인프라에 어떤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좀 해외 나가는 어떤 투자에 있어서 좀 어떤 수주 받을 거라든지 이런 측면의 부분에 어떤 관련 종목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도 그 광범위하게는 해당이 되거든요. 네, 네. 5G 관련된 설비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아서 또 기타 이제 5G 장비주에 또 수주를 주는 구조로 네. 이렇게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좀 연계성이 높은 기업을 보시는 게 또 기본적인 전략이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이제 수주 비중 뭐 예를 들어서 중국발 수주 비중은 뭐 RFHIC 같은 종목들이 조금 높고 네. KMW는 일본이라든지 또 미국발 수주 비중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5G 관련주를 저는 다 괜찮게 보지만 지역별로 조금 더 특성화 전략을 잡고 싶으시다면 네. 각 국가별로 5G 관련된 투자 계획이라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네. 물론 재작년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시행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목표치를 반의 반도 못 채운 상태예요. 네. 그래서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존에 예상되어 있던 그런 투자 목표치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어떤 국가가 집중적으로 5G에 대한 투자라든지 아니면 설비 증설 이런 부분들을 올리고 있는지 요걸 보시고 그 국가와 관련된 5G 장비주, 그 국가 비중이 높은 장비주 요게 뭔지 또 요걸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세부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판단합니다. 네. 뭐 아무리 5G 관련해서 기축을 늘린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오지도 많고 이런데 이걸 다 뭐 설비해서 커버가 이게 좀 어렵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사실 여쭤보는 게 사실 그 테슬라의 일론을 네. 그 자동차 회사를 가장한 데이터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주항공 쪽에 지금 힘을 쏟는 건 그 오지 쪽까지도 다 우리가 지금 그 데이터들 잡아보겠다. 이런 심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우리 전문가님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론 머스크와 제가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어서 없지만, 네. 네, 실질적인 생각은 알 수 없지만 뭐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그렇죠? 생각이 네. 돼요. 네, 왜냐하면 네. 이 5G는 4G보다 기지국이 3배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5G는 이제 앞으로 뚫고 나가는 직진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빨리빨리는 가요. 그런데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돌아가는 성질. 이걸 회전율이라고 하거든요. 4G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약간 피해서 좀 잘 갑니다. 근데 5G는 못 가요. 그냥 막힌 다음에 이 막힌 뒤는 안 통하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지국, 중계기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촘촘하게 설치해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오지 지역까지 중계기와 기지국을 다 설치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10년이 지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뭐 위성을 활용하든 그렇죠. 뭐 이런 기술을 통해서 뭐 전파를 쏴주는 기술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뭐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말씀은 드릴게요. 그러니까 5G라는 것은 단순히 통신을 우리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4차 산업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었거나 아니면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분야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 5G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5G는 단순히 속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4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반 설비다. 네, 이 부분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끔 머릿속으로 이런 이슈 외전 느낌의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네네. 해보게 되는데 자, 다시 돌아오세요. 5G 장비주 내에 이제 관련 종목으로 좀 마무리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업황 전체가 좋아진다라고 보니까 그 5G주 전체에 투자하시는 전략도 괜찮다고 봐요. 네. 그래서 5G주를 뭐 다 사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만약에 5G주에 대한 분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5G를 추종하는 ETF가 있으니까 뭐 그런 ETF 상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KB스타 FM 5G 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5G 장비주를 골고루 담고 있는 ETF니까 분산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어떤 종목을 사든지 급하게 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물도 워낙 많고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려면 하반기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주식이 선반영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완만하게 이제 다중 바닥을 그리지 뭐 갑자기 V자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니까 천천히 분할 매수 접근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ETF보다는 개별주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역시 대장주인 KMW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이 또 크기 네. 때문에 5G주가 움직일 때 먼저 올라가면서 다른 장비주
기술주들을 끌어당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해외 고객 다변화에 따른 외형 성장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버라이즌, 또 아까 말씀드렸고 또 일본의 뭐 라쿠텐 이런 5G 투자가 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KMW의 수주 개선 네,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 흑자 전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본다면 대장주인 KMW를 역시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KMW 오늘 주가 상황은 좀 빠집니다. 뭐 확실한 증가 추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언급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슈 관련해서 또는 오늘 시장 관련해서 5자 톡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방송 내용보다 이게 제일 힘든데요. 5자 쪽을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런데도 잘해 오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오늘은 삼전의 부활 이렇게 적어봤어요. 삼전의 부활, 삼성전자인가요? 네. 네. 삼성전자가 참 실적이 좋은데도 못 가고 있어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 많이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 후에 이제 안 가고 있어서 너무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요. 지금부터는 그래도 바닥을 잡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1분기에 영업이익이 좋았고요.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14조 역시 네, 1분기 못지않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치에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 확대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중요한 게 네, 삼성전자가 올라가 줘야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밑으로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압도적인 1위 기업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지금은 거의 중소형주 장세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반등 시작할 때 대형주 장세로 요 흐름이 넘어올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반등하면 이제 대형주의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를 코스피에 좀 긍정 방향으로 좀 언급하셨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네. 삼전의 부활 이렇게 오늘 오자톡 이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분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